안녕하세요. 초록수민입니다. 이렇게 히아신스가 이렇게 저희 집의 마지막 남은 히아신스입니다. 예쁘게 꽃이 피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개를 사서 이렇게 심었었는데요. 색깔은 정말 신기하게 다 달랐고요. 요게 그 핑크색이었는데 진짜 예쁘게 폈었어요. 근데 제가 물을 주다가 이렇게 떨어뜨렸거든요. 여기 이렇게 물을 떨어뜨리니까 이게 꽃이 오래 못 가고 이렇게 꽃이 졌네요. 여기 이 부분이 이제 물이 닿으니까 이렇게 금방 꽃이 지더라고요. 아까워요. 이건 이제 위에 올려놔서 물 떨어짐이 없으니까 거의 뭐 2, 3주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시원하니까 좀 더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꽃에 물을 떨어뜨리지 않게 이 아래에만 물을 주는 것으로 해보세요. 너무 아쉬워요. 너무 예뻤는데. 꽃이 핀 이후로는 해가 쨍쨍 내리쬐는 아까 그 직사광선이 자리보단 이렇게 약간 밝은 그늘에 두니까 꽃이 더 오래 가고 싱싱한 것 같아요. 이뻐요. 향기도 너무 좋고요. 튤립은 지금 한참 피다가 져가지고 요새 이제 하나 남았네요. 얘도 피다지다 봉우리가 오므려들었다 퍼졌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튤립도 너무 처음 키워봐가지고 참 이쁘더라고요. 한 달 전에 산 킹 오브리에타인데요. 이렇게 물을 주고 가만히 두니까 꽃이 펴요. 너무 예뻐요. 아픈 사이에도 이렇게 꽃들이 자기 할 일 하면서 펴주니까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앵초가 참 몇 번 죽여보니 알 것 같아요. 얘네들은 직광에서는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해봤는데 이건 이제 포트를 뿌리를 안 건드리고 그대로 심어주는데 얘가 제일 건강해요. 고수님들처럼 뿌리를 다 털어주고 이렇게 심는 것도 너무 좋은데요. 이제 꽃이 지고 나면 그렇게 하는 게 나은 것 같고요. 꽃이 피었을 때는 웬만큼 건드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조금 더 큰 분에 옮겨주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네일소라떼 했던 아이들도 이렇게 잘 있습니다. 이게 직광에 놨더니 조금 타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창문 아래에 이렇게 반광에 이렇게 햇빛 적응하고 있습니다. 너무 예뻐요. 세툴로 사고요. 원래는 여기 되게 초록색이었는데 물이 금방 들어요. 이쁘다. 이 꽃도 거의 한 달 이상 펴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이뻐가지고 제가 예안이는 거의 뭐 한 달 동안 매일매일 거의 영상 찍을 때마다 찍었던 것 같아요. 이쁘네요. 이렇게 앙증맞은 꽃이 참 귀엽고 이쁜 것 같아요. 김포의 구독자 어머님께서 이렇게 씨를 뿌려가지고 키우신 이 포트를 이렇게 하나 주셨어요. 이렇게 이게 방 안에 있을 때는 잘 안 피더니 이제 밖에 나와가지고 물 주고 햇살 받으니까 이쁘다. 금자나요, 금자나. 와, 이거 씨앗 뿌려가지고 이렇게 키우셔가지고 이제 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이쁘게 잘 키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선화는 이제 잠자로 이제 다 지고 이제 요 대를 이제 구근식물로 요거로 이제 잘 키워가지고 내년에 또 꽃을 볼 수 있도록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향수선화인데요. 이렇게 꽃이 잡네요. 이제 오늘 꽃대 정리를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구름국화예요. 이제 지나가다 이뻐가지고 한 포트 샀는데요. 이제 여기다 이렇게 심어주려고요. 오늘 꽃이 지고 난 수선화 이제 구근인데요. 이렇게 힘이 없네요. 이거는 집작약. 원래 화분에다 이렇게 심어가지고 보관하고 있었는데요. 다시 빼가지고 여기다 심어줬어요. 이렇게 큰 화분이 제가 한 네다섯 개가 있어요. 이런 화분에다가 이제 예쁜 꽃들 사가지고 꽃밭 만들려고요. 베로니카입니다. 파란색 꽃이 폈던 베로니카인데 이제 꽃이 지고 꽃망울이 있긴 있거든요. 다음 꽃이 좀 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잎만 무성해졌네요. 마라고데스 앵초입니다. 아직 이렇게 계속 꽃이 피고 있어요. 이게 지금 목 마가렛인데요. 제가 너무 일찍 밖에 이렇게 꺼내놨나 봐요. 이게 냉해를 입어서 그런지 꽃이 이게 지금 다 이렇게 갑자기 꽃망울이 냉해를 입은 것 같아요. 여기 지금 김포인데 밤 온도가 15도 이상일 때 내놨어야 됐는데 제가 너무 일찍 내놔가지고 아쉬운데 이제 또 계속 꽃이 이제 9월까지 피고 지고 하니까요. 물 열심히 주면서 이제 키우려고요. 이거는 미니 스카비오산인데 드디어 꽃이 폈습니다. 이거 산지 2달 됐는데 2달 만에 이렇게 꽃을 보네요. 기다리면
기다리면 꽃은 이렇게 이쁘게 피어줍니다. 고맙고 너무 예쁘고 이제 이게 바로 꽃 키우는 재미인 것 같습니다. 애니스타는 한창 피어나다가 지금 이렇게 꽃망울이 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고개 꽃이 다 져가지고 제가 끝인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나오네요. 이뻐요. 라디칸스인데요. 이 라디칸스도 이제 서서히 이제 물이 들면서 이렇게 동글동글 귀여운 알사탕 같은 꽃이 피고 있어요. 이 망으로 제가 다육이들을 한 거리대로 네 거리대 정도 다육이를 이렇게 키우고 있어요. 지금 망사 해가지고 지금 소중하게 지금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바위솔이랑 다육이 애들 이렇게 이렇게 비닐하우스 햇빛 차단 이렇게 해주면서 키우고 있어요. 집 앞에 벚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었네요. 아이고, 바람이 부네요. 작은 식물 하나라도 이렇게 키워보면은 이제 식물이 주는 행복이 있는 것 같아요. 잘 자랄 때, 내가 아팠지만 얘네들이 또 나의 사랑을 받고 이렇게 꽃을 피워줄 때, 이렇게 바람이 흩날리면서 이렇게 행복한 기운, 바라보면 그냥 행복해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모두 행복하시고요. 작은 식물 한번 키워보세요. 너무너무 행복하네요.